북한 재개발 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원 제기로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서 시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 취재 결과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재개발 지구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8월 시행사는 입주 예정자들을 불러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상의 안전유리 난간은 철제 난간으로 바뀌었고 강화유리 시공도 빠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부산시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동의를 받든지 어떤 동급 이상 자재를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변경 대책을 거치든지 아니면 원사보고식이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나왔고 시정명령 이후 난간이 교체됐고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자 돌연 시행사 측이 입주자 대표 A씨의 분양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입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종이 한 장으로 계약 해지하는지. 입주자 대표 A씨가 고가의 경관 조명을 계속 요구했고 특히 A씨 민원으로 인해 준공일이 하루 늦춰져 시행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이제 시에서 또 확인 점검을 한 후에 이제 허가 관계를 또 내주도록 돼 있으니까 결국은 대표로 위해서 이제 하루가 지연이 된 거죠. 하지만 A씨의 민원으로 준공일이 늦춰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시행사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하자 관할구청에서 빗물 처리 시설 보안을 지시했고 부산시는 보안이 완료됐다는 회신을 토대로 사용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보안이 내려와서 거기에다 회신 일이 5, 4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바로 처리가 돼 말로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한 거지 뭐 민원 제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느린 증상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한 취재진에게 시행사 대표는 뜬금없이 입주 예정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입주할 저희 능력도 없고 입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무이자를 해가지고 계약금만 10% 내라고 이자 의무를 지금까지 다 내고 이 시행사는 부산에서 40여 년간 건설업을 이어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